잠자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와, 제가 뭐 어디가 싫은데요?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요? 나는 좋아하고 진실이었고. 뭐 뜰로그. 오 마이 갓.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옆에 도티입니다. 네, 네 도티님. 캡틴 도메리카. 어, 마인크래프트 반 세트. 자, 저는 21개 포화입니다. 21개가 뭐래? 21개가 뭐야? 21. 네, 여튼 나이를 갑자기 왜 말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도티님, 코아님하고 네. 오늘 뭐 해볼 거죠? 저희 그 진실 게임 테스트. 진실? 네, 진실 게임. 거짓말 탐지기로 진실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진실을 그래서... 말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신나신 것 같은데? 너무 옛날 스타일인가요? 제가 진행자예요. 제가 진행자예요. 너 좀 코너를 이제 좀 이렇게 출연자예요. 네. 출연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는 얌전한 출연자로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미치겠네. 진실 뭐 다시 해봐요. 하나 둘 셋. 거짓말 탐지기. 진실을 말해라. 여튼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 채널에다가 글을 하나 썼어요. 도티님, 코아님이 네. 출연을 하실 거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온 질문 또는 조금 신박한 질문 재밌을 만한 거짓말 탐지기에 어울릴 만한 질문들로 추려가지고 가져와 네. 봤습니다. 아, 자 전...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죠. 네 이거 잠들림도 하는 거죠? 아, 저도 해요. 똑같이 하는 거죠? 네. 뭐 말을 이상하게 아, 저... 먼저 하자 먼저. 아니야 먼저 나중에 말 돌리고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클로징 할 수도 있어. 나중에 맞아. 일단 그럼 먼저 어? 먼저 아 먼저. 그러면은 순서대로 돌아가요. 알았어. 오케이 콜. 왜 저, 제가 첫 번째예요, 그러면? 아니 여기 그럼, 있어요. 나 싫은데. 이게 오늘 나이순. 아 제가 진짜 오케이, 장 장유유서. 제가 진짜 겁이 많고 아픈 걸 싫어해요. 저도요. 아, 알아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한테 뭐 혼나고 뭐 뺨 이거 뺨은 안 맞지. 뺨 아니에요. 손바닥 맞을 때도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한테 뺨 맞으셨어요? 괜찮아요. 네. 왜냐면 이제 제가 잘못해서 혼날 수가 맞을 수 있는데 기분은 안 나쁜데 아파. 네. 아픈 게 너무 싫어. 네. 제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네. 좋아하는 거요? 네. 안 맞는 거요? 여러분? 아. 네, 첫 번째 질문 주세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 진짜 무섭네, 이거 어떡하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뭔데? 자, 첫 번째 질문! 아, 잠깐만. 갖다 대세요, 지금. 아, 나 진짜 무서운데? 아, 나 너무 막 놀리지 마. 아, 그거 뭐 꽉 조여요, 그거를. 아, 무슨 이거. 자, 안 도망가요. 제일 신나 보여, 제일 신나 보여.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도티님은 솔로이다. 네! 뭐예요? 이거 된, 이거 아무 일도 없네요. 진실이요? 통과 진실. 불쌍해. 아, 뭔 소리야? 불쌍해. 기분이 나쁘네. 장난. 솔직한 사람인데 기분이 나쁘네. 장난이에요. 네. 드디어 난가?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필 목요일 시작할 때 도티님이야. 아, 어차피 다 똑같이 할 거니까. 두 번째 네. 도티님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도티님은 도도한 친구들 중에서 잠들을 제일 좋아한다.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아니에요. 아, 잠들림을 제일 좋아한다? 갑자기 팔 걷어서 뭐 좋아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 팔 걷어서 깜짝 놀랐네. 저 눌러주세요. 네. 야, 잠들 제일 좋아해요? 잠들을 제일 좋아합니다! 오! 어? 맞아. 맞습니까? 거의 뭐 의문의 여지가 없죠, 여러분. 잠들죠. 근데 기분이 아니 좋아해 준다고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좋아하는데 왜 그래요? 좋아하는데 저기요 어? 바람 불지 마세요. 좋아하는데 왜 그래요? 아 진짜. 어? 저 좋아한다니까. 이거 바람이 여기서 또 퍼졌어. 이거 나한테. 이거 이거 누가 막 악의적으로 편집해가지고 좋아한다고요. 막 이거 아니면 아니야. 하지 마. 좋아한다고요. 하이라이트 그런 거 하지 마. 야 재밌겠다.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내가 편집하는 게 아니라서. 아. 질문 드릴게요. 네. 코아님은 자기 자신이 귀엽다고 생각한다. 네. 대답하세요. 네. 귀여워요? 제가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빨간색 나왔으면 좋겠다. 찌릿했으면 좋겠다. 야. 야 불안해. 자. 진짜 뜨거. 진짜 따가워? 진짜 따가워. 거의 야, 날라갔는데 이거. 안될것 같아. 야, 2.2 정도야, 2.2. 2단계. 3단계 하니까 애가 진짜 그냥 날라갔어. 자, 질문 갑니다. 잠들님은 도티님을 좋아한다?
좋아한다는 의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설마 여기서 아니라고 하진 않겠죠? 내가 그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 그럼요. 좋아, 좋아하죠. 자. 저는 도티님을 매우 매우 좋아합니다. 너 꽉 갖다 대라? 이거 손 갖다 대야 돼요. 맞다! 야, 너 진짜! 와, 나 기분 나빠가지고 나 못하겠다. 아, 집에 갈래. 와, 제가 뭐 어디가 싫은데요? 고장 났어, 고장. 고장 났어, 고장. 고장. 제가 고장 났다고. 제가 아직 고장 날 라인 아니에요. 뭐? 얘가 아니, 고장 사람한테 고장 났다니. 얘가 고장 났다. 얘가 고장 났어. 아, 얘가? 아, 얘가 확실하지? 그런 거 같아. 본인이 찔리셔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 바로 다음 질문 하도록. 또 해요? 두 번씩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저는 되게 진실된 사람. 갖다 대세요, 갖다 대세요. 저는 계속 진실만 말할 거예요. 도티님은 본인이 잘 생겼다고 생각한다. 눌러주세요. 아니요? 왜, 왜 안 돼? 누가 받았지? 어? 뭐 좋아? 여러분, 저는 진실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트로맨. 어? 자, 다음 거 갑니다. 저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진실의 아이콘. 저 다 걸렸어요. 자, 코안님은 네. 도티님을 존경한다. 아, 진짜 존경합니다. 네. 저, 이거 거짓말하면. 저는 도티님을 진짜 존경하고 있어요. 오늘 또. 근데 제가 심장박도가 좀 빨라가지고. 아니야, 그거는 상관없어. 아, 좀 빨라지고 있는데? 도티님, 존경하고 있어요, 정말로. 지금 너네 둘이 그렇게 가식적으로 나를 대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반대로 나오는 성향이 있는 거 같아. 아니, 그동안 나를 이렇게 가식적으로 대했던 거야? 이게 반대로 나오는. 정말 진심이라고 찾아볼 수 없구나, 너네. 아니, 정말이. 너네 너 거덩. 거짓 덩어리. 어? 얘 거덩들아. 본인은 매덩이네, 매력 덩어리. 난 매덩. 넌 거덩. 나는 내가 이쁘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다시 질문하세요. 아니요요? 아니요. 아니요. 어? 오? 아니요. 솔직하네. 그래. 솔직해.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제일 솔직하고요. 네. 2등 솔직, 3등 솔직. 너는 다 걸렸어요. 그냥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이런 네. 거짓 덩어리. 하나씩만 더 합시다. 하나씩만. 아, 진짜. 여기서 오게티를 만들면 안 되는데. 4단계 어때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아, 지금 2단계도 아플 수 있겠네. 도티님은 코안님을 좋게 생각한다. 뭐네? 뭐 어느 정도? 맞습니까? 아, 이러면 내가 좀 쓰레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진실의 아이콘. 우리가 쓰레기인데? 아,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 치지 마. 무슨 소리예요? 자, 아, 근데 저희가 코아의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아님은 잠들림이 예쁘다고 생각한다. 아, 지금 뭐라 말해야 돼? 일단 거짓말로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야. 아, 네? 그렇다고 대답을 아니요라고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냐? 너. 그냥 얘라고 해. 너. 그 50%의 확률이야. 네. 생각해. 네, 저 잠들림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너. 굉장히까지는 아니야. 아. 아. 맞다! 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잠들이는 뭐야 그럼? 어? 잠들이는 그 뭐 못난이니? 아니요. 어? 왜 또 그렇게 만들어요? 못덩이니? 못덩? 못난이 네. 덩어리? 제가 이게 기계의 긴장이 너무 진짜 심해가지고. 진짜 너무하네요, 코아. 네. 저는 이쁘다고 했잖아요. 네. 나는 좋아하고 진실이었고. 뭐 이 컨텐츠는 서로서로 상처만 남은 컨텐츠죠. 아니 저는 근데 저는 상처를 받아 저는 상처를 안 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진실만 다 좋은 것만 말해서 우리도 뭐 상처 줬나 우리가? 상처 안 줬다고? 상처 별로 안 주는 것 같은데요? 안 줬다고요? 둘이 연속으로 주더니? 오늘 또 거짓말 탐지기도 네. 재밌게 Q&A 뭐, 해봤는데요 뭐,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다 하지 못한 점 거짓말 탐지기에 최적화해가지고 서로 좀 재밌게 해보려고 그런 질문을 뽑은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모바일 라이브 뚜벅으로 많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너무 재밌네요.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하기,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다음 모바일 라이브 뚜벅에서 찾아뵙도록 하죠. 그럼 이만 안녕! 안녕!